안녕하세요. 밴쿠버 써니입니다. 아들하고 딸 돈 벌게 하는 게. 그 아들하고 딸돈 벌게 하려면은 방학 때도 공부를 시켜야지, 아들을. 다리 수리한다고 해서 새벽에 또 다니지도 못하네. 이 딸이는? 철새 보호구역에 갔습니다. 그런데 예약을 해야만 입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돌아가는 길에 작은 손자가 좋아하는 새우를 사가기로 했습니다. 못 지나가겠어. 들어올리는 것 같은데? 가운데 아니, 뭐가 있네? 아닌가? 예전에는 그랬겠지. 요즘엔 그냥. 예전에 다리가 돌아갔겠지. 예전엔 맞길래. 지금 여기 세 사람 고용했고 차들이 기다리고 우리 학교 어떤 애는 자기 큰애 돈 잘 버는 직업을 해서 1년에 100불을 벌 거예요. 1년에 뭐? 100불. 그게 맞나? 누가 그래? 니네 반에? 저희 학교 좀 어린 애가 저기 말들이 너도 좀 그러지 않았어? 아니요. 저였다면 밀려. 자기는 백만불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. 얼마 전에만 해도 그랬지. 어? 1학년 1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00만원이 더 많은 줄 알고 그러지 않았어? 그랬어? 머리속고 똑똑한 사람이 좀 그런 경우가 있다. 한 가지 얘기해 줄까? 그 전에 에디슨이 난로 앞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. 무릎이랑 난로가 너무.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게?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거 너무 뜨겁다. 좀 난로 좀 저만큼 좀 어떻게 옮겨봐라 그랬대. 지석에도 똑똑한 데가 있었어. 주소봐. 이런 데 살게 되면 저런 저걸 갖고 뭐라 그래? RV카라고 그래? 네? 저 네, 캠핑카 RV. 같은 거. 저런 것도 세워놓을 수도 있고. 어때? 여기 집 파는 거 나온 거 있는데. 싫어? 근데 제 생각엔 여기 사람들이 별로 소셜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 그래? 어디 학교 있나? 학교가 안 돼. 놀이터 지금 볼 거. 여기면은 밴쿠버와 좀 가깝기 때문에 뭐 밴쿠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. 도시 바깥으로 나가면 다 주택에 살잖아. 아주 시벌번에서 조금 떨어져. 가까이인데 좀 떨어져. 아빠, 엄마는 내가 꺼져 있는 스크린 앞에 있는 것도 스크린 타임에 맞춰서 있나? 맞는 말이긴 한데. 지석이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한테 진짜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 거야.
들었냐고? 할머니의 어머니는 다 알아서, 할머니가 다 알아서 잘하려니 하고 내버려 두셨거든? 근데 잘했어요. 근데 만약에 그 할머니의 어머니가 니네 엄마처럼만 해줬다면 할머니는 굉장히 잘했을 거야. 혼자 헤쳐나가니까 잘 모르고 그랬지. 서울에서 지방으로 피난을 가서 저희 어머니는 저 형제들을 서울로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. 어렸을 때는 뭘 몰라. 그래서 어떨 때나 학교에서 한번 내려봐. 트렁크에 있거든요, 지하에. 응. 그래서 엄마가 막 트렁크에서 언로딩을 하고 있는데, 응. 전 여기에 숨어서, 응. 엄마가 골프 채를 위에 어떤 원숭이를 놨거든요. 응? 골프 채를 어떻게? 어떤 장난감. 원숭이? 어떤 장난감 원숭이 안에 골프 클럽을 놨어요. 그 에즈를 좀 보호하기 위해. 그래서 엄마가 나왔던 골프클럽을 화가 불어해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엄청 깜짝 놀랐어. 그리고 원숭이 소리도 내서 엄마가 1초 동안 진짜 원숭이. 지석이가 거의 영어만 쓰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말을 꽤 곧잘합니다. 아까 지석이가 설명한 상황은 골프채가 차 뒤쪽에 안 보이게 있었고 골프채의 헤드를 원숭이 인형으로 다 감쌌는데 그 원숭이 인형이 넘어질 때 소리를 냈다는 거죠. 그래서 짐을 내리던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였습니다. 뭐라고? 다음 배가 4시 30분에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잘 팔리는구나. 일부 사람들은 4시 30분까지 기다릴 걸로 보입니다. 우리는 다음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.